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을 전한 동해 김효선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요, 우리 용수 스님과 함께 출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용수 스님께서 열반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자, 열반에 대한 이야기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네. 그 부처님의 열반 제의를 맞이해서 부처님 얘기, 열반 얘기도 좀 나누고 열반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용수 스님께서 들려주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열반이라는 말은 범어로 하면 그 nirvana라고 하잖아요. 그 범어의 뜻은 소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가 소멸되느냐, 고통이 소멸되면 열반을 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열반은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행복,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궁극적인 행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좀 오래가고 진정한 그런 행복, 그것을 이루면 열반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없는 상태.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고통의 원인은 우리는 이 실체를 잘 몰라서, 이 윤회가 뭔지 몰라서 무지 때문에 저희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무지가 되면, 실체를 알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실체를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 공성을 깨우치면, 공성은 이제 궁극적인 진리, 우리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깨우치면, 그러면은 이제 고가, 사실을 알면,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은 고가 없어지고, 업을 안 만들고, 열반에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부처님께서 한 80살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그때부터 열반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또한 평화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얘기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건데, 부처님이 29살 때 출가를 하셔서 36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고행도 버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도, 궁전에 이렇게 아주 럭셔리한 그런 편안한, 그것도 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버리고 또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고행도 버리셨어요. 고행도 극단적인, 그러한 이런 극단이라고 생각해서 우유 쌀죽을 그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그 궁극적인 행복, 바로 열반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그런 열반하고 또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열반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 부처님 돌아가실 때는 우리말로 하면 반열반이라고 해요. 아니면 대반열반. 이건 반은 반, 이런 반은 아니고요. 완전한 열반, 이런 마지막 열반 이런 말인데요. 범어로 하면 페리너바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열반 제일은 저희가 이제 맞이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그 열반 제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35살 때 성불하시고 이제 그 녹야원, 우리 현재 바라나시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설법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성제. 그다음에 45년 동안 이제 법을, 우리 쉽게 말하자면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 84,000 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대장경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윤이라고 하죠. 법윤을 이렇게 세 번 굴리셨어요. 세 번.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사성제. 그건 남반불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가 될 그 반야심경 아니면 반야경, 지혜
공성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반야심경이 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성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 실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유는 불성을 가르쳤어요. 이제 지금 현재 티베트 불교가 그 세 번째의 법윤을 굴리신 그런 내용을 남아있는 불교가 바로 티벳 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이런 사람들의 그 근기에 맞게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북인도에 있는 꾸시나가라 하는 그런 마을에 가서 그 안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왼쪽 이렇게 그때 한 500명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지금 현재 그 꾸시나가로 갈 수 있으면 커다란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와불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아마 부처님이 피곤해서 이렇게 쉬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열반의 드신 대반 열반의 드신 파리 널반의 드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많이 울고 그런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이런 결합된 모든 것이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언젠간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이루라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 바로 해탈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죽을 것인데 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그런 소유와 이런 부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사라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라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니까 그 사라지지 않은 것을 그것이 바로 성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열심히 하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반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와 이 열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님 그렇다면요, 이 육체가 소멸하는 죽음과 그리고 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그러한 그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부처님께서 35살 때 생사를 벗어나셨어요. 죽음을 이겼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감로를 땄다고 감로를 마셨다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감로라는 것이 그 범어로 암리타라고 해요. 암리타. 암리타가 이제 마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감로는 마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를 표현하는데 암리타는 건 아라는 말은 무 우리말로 한문을 하면 무 없다는 말이고 리타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죽지 않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공성을 이루면 그럼 이 세상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그럼 안 죽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죽음을 이겼는데도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그 무상함과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부처님만 아니라 살아계셨던 모든 큰 스님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성철 큰 스님도 열반하셨고 일타 큰 스님, 뭐 숭상 큰 스님, 또한 티베트 불교에서도 위대한 스승님 안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언젠간 죽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음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고 또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를 않아요 대체로. 근데 부처님께서 죽음을 아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그 사유할 그러한 주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이니까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부인을 하고 살아요. 죽을 줄 모르고. 근데 죽을 줄 알면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서양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죽음을 분명히 알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니면 죽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우울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런 의사들은 근데 분명히 근데 부인하지 않고 부인을 하면 우울해져요. 근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대요. 어떤 경우는 병도 없어졌대요. 네,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이 상당한 혜택이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나고 순간순간이 그 뭐랄까 깨어있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을 것은 여기는 알지만 여기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조금 더 깊이 사유가 할 수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때 좀 무섭기는 하지만 그런 실감도 안 가죠 사실은. 근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오늘 저녁 때 뭐 하실 거예요? 그냥 TV 앞에서 멍 이렇게 때리실 겁니까? 그러실 겁니까? 오늘 죽을 줄 알면. 그리고 남편하고 싸우실 거예요? 네. 남편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죽음을 알게 되면 이런 모든 인연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순간순간이 살아나요. 우리가 깨어있게 살게 돼요. 그리고 시간 낭비 절대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생로병사 다 고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근데 우리는 생은 축하해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근데 생도 고고 사도 고예요. 그래서 깨우친 분들한테는 그 생하고 사가 비슷해요. 그리고 깨우친 분들한테는 우리는 죽음이 상당한 그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제일 무겁고 심각한 그런 것이지만 깨우친 분들한테는 옷 갈아입듯이 그만큼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죽음을 배우게 된다면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안 좋을까요? 죽음이 더 안 좋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안 좋을까요? 두려움. 맞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우리를 못 살게 해요. 근데 죽음을 알게 되면 죽음을 좀 깊이 사유하고 내가 죽을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모은 그러한 아파트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못 가져가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자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 남편을 데려갈 수 있어요? 아마 데려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이제 데려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승님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죽으려면 그러면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후회 없는 삶, 제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죽을 때 안타까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일을 너무 적게 했다 이것일까요?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또한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다 이게 후회할까요? 아니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한다. 또한 그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그 뭐랄까 수행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이 후회할까요? 아니죠. 수행을 조금 더 했으면 또한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들하고 지냈으면 이런 후회가 많아요. 사람들하고 조금 더 우리는 사실은 잠시 있거든요. 시장에서 만나는 그런 아줌마나 이런 분들하고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경전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잠깐 만나서 영원히 헤어질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나 사랑하는 친지들이 이런 말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새들이 나무 위에 이렇게 잠깐 같이 있다가 각자 이렇게 방향으로 흩어지듯이 우리도 잠깐 같이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나 딸이나 부모님들이나 잠깐 있다가 영원히 헤어질 것이에요. 그럼 잠깐 있는 동안 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사랑스럽게 좀 봐주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면 죽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사유가 저희가 어떠한 주제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예요. 그래서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드린다면 이 수행법은 그 우리 돌아간 큰 수행자 그 스티브 잡스가 남긴 스티브 잡스한테 전수받은 그런 수행법인데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에 오늘 저녁 때 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결정을 그게 바탕으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훌륭한 그런 그 너무 혁명을 일으키는 천재의 삶을 살고 진짜 이분은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굉장한 그런 굉장히 심플하게 살고 명상을 매일 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아침마다 나는 언제 오늘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이렇게 오늘 저녁 때 나는 10시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진짜 우울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수행법은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울증은 뭡니까?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고 친구 없고 뭐랄까 부모님들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울증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래도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외에는 다른 데는 죽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사실은 또 이 죽음의 원인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생명의 원인은 많지 않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용수보살 제가 그 용수보살 이름 받았잖아요. 근데 용수보살이 뭐라고 했냐면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고 이렇게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크게 따지면 하나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TV 앞에 멍 때릴 겁니다. 죽을 것이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수행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첫 번째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는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진정한 그러한 사랑과 사랑스러운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죽을 줄 모르니까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원망이 커지면 죽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커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요. 무덤 원망은 원망이 점점 커지면 죽을 때 정말 못 죽어요. 잘 못 죽어요. 그래서 원망은 작을 때 쉽게 풀어지니까 그걸 빨리 풀고 죽음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평화롭게 후회 없이 잘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고 또 겁이 나는데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라고 좀 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스님들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모두 다 벗어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이런 뿌듯함 이렇게 이루는 것이 우리의 큰 스님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세요. relax 하세요. 특히 우리 티베트 큰 스님들은 옆에 가도 저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relax가 돼요. 너무 바다 같은 이런 릴렉스 이런 마음을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이것이 해탈의 길이고 이 해탈을 이루신 분들은 그 공성을 깨우친 분들은 보살이라고 해요. 사실은 보살이라는 분은 부처님하고 달라요. 부처님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부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저처럼 한 팔을 이렇게 내놓고 굉장히 심플하게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보살은 어때요? 관세음보살 굉장히 화려하게 하시죠. 이렇게 막 금도 이렇게 있고 네, 그런 표시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장식을 하고 그러실까요? 당신이 뭐랄까 쇼핑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게 주얼리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장식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예, 세속에서 사시니까 세속에서 도와주시니까 세속 사람처럼 장식하고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반을 거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회에도 안 계세요. 뭐냐면 공성을 깨우쳤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를 아니까 이것이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꿈 같은 것을 알게 됐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윤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물론 큰 스님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올 수 있고 한국에서 살 수 있지만 윤회에서는 살 수 없어요. 깨우친 분들은 우리는 윤회에서 살아요. 윤회가 대한민국이 윤회예요? 아니에요. 윤회라는 것은 우리의 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습 번뇌에서 그렇게 벗어나셨어요. 왜 벗어나시냐? 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윤회에 있을 수 계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성을 이루기 깨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한테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비심 때문에 열반에도 남아 계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그 자비 때문에 열반에서 나왔고 지혜 때문에 윤회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깨우친 분들은 그래서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티베트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아주 이렇게 희귀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티베트 말로 하면 툭담이라고 해요. 툭담. 사실은 큰 스님 아니라도 일반 수행자도 이런 툭담이 드는데 툭담이 뭐냐면 사후삼매예요. 돌아가실 때 그 삼매 선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은 죽을 때 그 의식을 잃거든요. 근데 큰 스님들은 깨우친 분들은 이 의식이 지속이 되고 완전히 깨어 있어요. 우리는 왜 잠을 잘 때 의식을 잃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매일 깨어 있는 동안은 이 삶하고 비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잠을 잘 동안에는 그 중엄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죽고 나서 그 중엄하고 비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잠잘 때 의식이 이렇게 흐릿하고 이렇게 명쾌하지 않듯이 우리도 죽을 때 의식이 명쾌하지 않아요. 이 몸도 이루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티베트 큰 스님들은 이 각성을 이루셨으니까 이 깨달음이 뭐랄까 이 자각심이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알아차림이 계속돼서 계속 선정에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몸이 썩지 않고 이 마음이 이 몸 안에서
그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뭐 몇 주도 갈 수 있고 며칠도 갈 수 있고 상당한 신기한 그러한 현상인데 지금 현재 과학자들도 이 현상을 기록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후 산매 뚝담을 이렇게 본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보통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굳어지고 또 냄새도 나고 몸이 차가워지죠. 그리고 얼굴이 좀 뭐랄까 이렇게 기운이 빠진 것 빠지듯이. 근데 이렇게 큰 스님들은 드베 큰 스님들은 이 얼굴이 더 밝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한 것 같이 되게 밝고 또한 몸이 안 굳어져요. 며칠, 일주, 뭐 몇 주 이렇게 동안 그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있으면 선정에 들을 수 있어요. 명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드베불교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스승 중에 한 분인데 달라마 존자님 아마 다음이신 분인데 까마바 존자님 16대 까마바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은 17대 까마바 존자님인데 그 16대 까마바 존자님은 돌아가실 때 똑같이 이런 툭담 이런 사후 삼매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화장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당신의 심장과 혀와 눈동자가 안 탔어요. 그리고 딱 붙었어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신구의의 Vajra 신구의를 이뤘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몸, 그게 심장으로 상징하고 구는 말, 그거는 혀로 상징하고 눈동자는 몸. 이 세 가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또한 생각하는 이런 세 가지 그것이 이제 금강 신구의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그것을 금강제라고도 비유를 하는데 죽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이루셨다는 표시로 또한 제자들이 신심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런 현상을 남기고 가신 그런 기록도 있고 의사들이 되게 놀래요. 옆에 가면 며칠 됐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상태도 있고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땡가르르메체님이라고 이런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사진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런 똑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수행을 한다면 이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죽을 당시에 우리의 본성을 딱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아보고 우리도 그 본성 자리를 바로 알아봄으로써 그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수행을 알고 또한 수행법을 알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죽고 나서 해탈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중엄 동안 우리가 해탈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몸이 있을 때보다는. 왜 그러냐면 몸이 없으니까 이 거친 몸이 없으니까 우리의 의식이 더 미세해요. 훨씬. 그리고 그때 죽고 나서 다른 사람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물론 마음 그렇지만 마음이 덜 맑아요.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쉽게 이렇게 헤매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티베트 큰 스님들의 일이 뭔지 아세요? 림포체님들의 그 job description 영어로 하면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해탈시키는 것이 보살의 일이에요. 그분들 다른 일은 없어요. 그 풀타임 잡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중음에도 특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세요. 포화라는 말 아마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깨우친 분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 깨우친 분이 산매에 들어서 우리가 중음에 있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태의 마음이 굉장히 미세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산매에 들어서 이렇게 포와 이렇게 의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의 수행을 못하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깨우친 분하고는 인연을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왜 술정장뱅이하고 인연을 맺으면 술 먹게 되듯이 깨우친 분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러면 우리도 깨우칠 수도 있어요. 켜진 촛불이 안 켜진 촛불을 이렇게 불을 줄 수 있듯이 켜지게 할 수 있듯이 이렇게 해탈하신 분들이 우리 중생을 해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방편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분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물론 제 생각으로서는 저는 한국 불교 상황을 잘 모르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도할 수 있고 우리를 이 생만 아니라 해탈할 때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런 깨우친 분들이. 그래서 꼭 인연을 맺어야 돼요.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 법회를 참석할 수 있고 옛날에는 티베트 속담에서는 안 좋은 인연이 없는 인연보다 낫다고 해서 이런 큰 스님이 이제 마을에 오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까이 못 가서 멀리 있는 사람은 돈을 던진대요. 그건 안 좋은 인연이지만 돈을 던지면 안 좋은 업을 쌓잖아요. 근데 그 인연으로 이제 그 돈을 맞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여워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탈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꼭 그 수행을 잘 못하더라도 깨우친 분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우리도 빨리 해탈의 길, 행복의 길을 나가서 빨리 해탈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의 열반도 그렇고요. 또 이 스님의 열반도 이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숭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용수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아, 네, 뒤에 분이요. 네, 저기 스님, 저 한국 불교에는요 열반절이나 출가절 아니면 부처님 오신 날 같은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혹시 티베트 불교에도 그런 명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있습니다. 우리도 4대 한국에서도 4대 명절이 있잖아요. 네. 티베트 불교도 4대 명절이 있는데 한국 불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이 부처님 오신 날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제일, 성불하신 날, 출가하신 날, 그 다음에 열반하신 날 이렇게 네 가지인데 티베트 불교에서도 네 가지가 있는데 열반하신 날하고 날짜도 좀 다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오면서 날짜 변경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도 성도제일이 제일 거기는 성도제일 부처님 오신 날보다 제일 중요할 겁니다. 성도제일은 사가다와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열반제일하고 같은 날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치고 열반제일하고 성도제일하고 같이 같은 날에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4대 명절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 같은 달에 있으니까 그 날에도 같이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성도제일 날에 같은 달에 있으니까 4월 달에 있거든요. 그 사가다와라고 하는데 태국하고도 같은 날이에요. 스베하고 태국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날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첫 달, 첫 달이 이렇게 붐줄 다와라고 하는데 그날에 우리 티베트 불교 설날은 한국 설날하고 한 달 뒤에 있어요. 음력으로. 옛날에는 같은 날이었는데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그걸로 바뀌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Miracle Month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적의 달. 그게 첫 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달에 15일 보름 날에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15일간 1일부터 15일간 기적을 일으킨 보름 날을
그것을 이제 명절로 하고 이제 두 개를 했죠. 세 번째는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날, 처음으로 이렇게 법위원을 불리신 날, 그것을 이제 맞이하고, 그거는 음력으로 6월 4일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일, 22일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고 나서 마야 대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마야 부인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 마야 부인이 이제 부처님 나시고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여운 마음으로 근데 돌아가시고 도설천으로 갔대요. 인주라 왕에 있는 도설천으로 갔는데 부처님이 어느 날 성불을 하시고 나서 석 달 동안 도설천에 가서 마야 부인한테 설법을 하셨어요. 법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내려온 날짜, 도설천에서 내려온 날짜가 또 4대 명절, 그게 네 개죠. 이렇게 4대 명절을 그렇게 저희는 티벳불교에서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네, 뒤에 분이요. 가끔 그 뉴스에서 보면 티벳에 그 스님이나 그 일반 분들이 그 분신 자살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저희가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네. 티벳불교에서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100여 명 그 스님들이 이렇게 분신하고 달라마 존자님께서도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티벳의 상황을 잘 공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일본 식민지에 대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알잖아요. 그 상황하고 티벳 상황하고 지금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의 나라에서 사는데도 본인의 그 문화나 이런 종교를 자유롭게 따르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 달라마 존자님께서 옛날부터 독립을 포기하셨어요. 80년도부터 그걸 잘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독립을 포기하고 그 자체성, 이 환경 보호와 또한 그 언어 보호 또한 이런 훌륭한 티벳 문화가 굉장히 훌륭한 자비로운 문화잖아요. 그 보호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죽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편이 생기겠죠. 예, 참 이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작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지구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잘 숨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그 인터넷에서 뜨면 바로 뜨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결국은 언젠가는, 티벳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달라마 존자님도 중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중국이 현대 나라니까 티벳 사람들은 현대의 그 이런 개발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도 티벳의 중요한 그 문화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실천을 못하더라도 마음을 내주시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이 작은 도움이 큰 도움이 돼서 많이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스님의 말씀처럼 점점 더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스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출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또한 열반에 대해서도 토론하는데 저희가 진정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불교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적이고 이 행복의 시스템이에요. 불교가 그 뭐 절에 가서 절하고 뭐 이런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유용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불교를 배우고 처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출리심. 부처님이 가지셨던 출리심을 가져야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죽음을 생각해서 저희가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타까우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이렇게 용수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정말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추가절과 또 열반절에 맞춰서 오늘 이 시간 꽉 채워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Thank you.